관계에서 간다면 그 사람은 공직자로 가는 거예요. 아나운서들도 많아요, 저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가 4주팔자 명리를 배운다는 것은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적합한 학과 직업을 잘 놓아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선천 태어난 그 자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체는 체지만은 용으로서, 그 다음에 놓여있는 이 체 자체가 어떻게 놓인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용과 즉 행과 우리가 잘 짜여져 가지고 이 사람을 하여튼 그런 쪽으로 끌어놓으면 여러분 성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어쨌든 이 천라지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혹시 천라지망을 전혀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지만은 제가 동그라미를 또 그리면은 여기 자수가 놓여있고 오화가 놓여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축, 진, 미, 술이 여기 이렇게 놓여있는데, 물론 진사고 수레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전부 다가 지금 준술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충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요. 술의 진사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화는 음문이다, 자수는 양문이다. 이거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얘기하셔도 좋아요. 자수는 실제 껍데기는 음이지만 양문이고, 오화는 껍데기는 화지만은 양이지만 음문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일음이 희생하고 일양이 희생하는 거예요. 일양이 희생한다는 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하늘이요 기운으로는 이렇습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여 땅에서 기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음양은 뭐예요? 밸런싱이잖아요. 균형. 균형을 맞아가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 진사에 놓이게 되면 어떤 현상에 놓이면은 진사 마치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굉장히 활성화돼 기운이. 근데 가면은 어떻게 돼? 가면 갈수록 결과가 꽝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지금 여기는 내가 왜 이렇게 안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친잠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때요? 뭔가 운이 발로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술의 진사, 천라지망,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몰라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헛발을 내딛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물에 꽁꽁 막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천라지망, 라망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천라지망 운에 들어오면은 운기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첫째도 수성, 둘째도 수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수성은 지켜라는 건데, 첫 번째가 공부하실 것, 두 번째가 직장생활 하실 것,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실 것. 공부 구경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학생 같은 구경수겠지만은 보통 40도, 50도, 30도 되면은 활인업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종교, 이 종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뭐 어떤 종교도 상관없습니다만 좀 더 종교적으로 자기를 좀 달구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할 것. 이 직장생활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안정적으로 내가 갈 거냐 아니면 승진 승급을 할 거냐. 승진 승급은 뭐예요? 전부 다 창업이죠? 이거 안 돼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승진 승급도 남한테 줘버려. 내가 스스로 좌천에 가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좌천을 자처한답니다. 그래서 저 공직에 있는 분들도 저 멀리 한직에 가서 남들 안 가려고 하는데 일부러 가서 그 시기를 잘 참고 오면은 무지무지 발복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대적으로 깨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선빈 후부와 선부 후빈의 그런 동태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까 천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겁대천의 천살, 삼살의 천살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요. 여기에 놓인다. 그러니까 이 천살은 이 술의 진사의 천라지망과 같이 곁들여서 같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병진일주, 물론 병진일주뿐만 아니에요. 술의 진술충미가 들어오는 일주들은 라망의 운에 최소한도 수성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깨갱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는데, 병진일주들은 여기 보니까 식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명의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식관이 깨진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일주 속에 일지 속에 식관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식관이 같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저 뒤에 배우겠으면 식관 독림이라 그래가지고, 식관이 고에 들어오고 이렇게 술해진 사이에 깨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깨져도 엄청 깨지는 거예요. 식관이 내 그 지지에 들어. 근데 이 사람 식관은 어떻게 되었냐면, 진, 을, 개, 무로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식관이 암압에 이렇게 고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병진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라망의 운에 이렇게 진술의 충에 딱 걸리면은 여지없이 깨져.